안녕하세요. 3D 펜 금속 크리에이터 미다스입니다. 오늘은 사나고님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광고예요! 물고기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가 있는 녹음 모듈을 준비해 줍니다. 물고기의 입이 확성기처럼 되도록 스피커를 넣어줄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어폰의 소리를 최대 출력으로 설정하고 마이크에 감미로운 사나고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광고예요! 또 광고예요! 사나고샵 광고예요! 엥! 집 만들어봐요. 금덩어리 만들어봐요. 여자친구 만들어봐요! 엥! 제대로 녹음됐는지 확인했다면 마이크 선과 녹음에 쓰였던 선을 잘라 제거해줍니다. 전선을 감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봅니다. 먼저 모듈 본체를 필라멘트로 덮어줍니다. 우드버닝 툴로 만들어진 상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다리가 머리와 몸통에 비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자석을 심어주면 나중에 피규어를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역시나 짤막한 팔도 만들고 다듬어줍니다. 이제 몸통은 얼추 다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확성기처럼 커다란 입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머리를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라멘트로 뼈대를 대충 만들어서 이어 붙여주면 됩니다. 그럴싸하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친구의 정식 명칭은 푸플라피쉬로 스폰지밥에서 집게사장이 직원 교육용 비디오를 설명할 때 나온 캐릭터라고 합니다. 키는 게살버거 한 개 반 정도의 크기지만 입을 자기 키만큼 벌릴 수 있어 실제 만화에서도 계속 큰 소리를 내다가 결국 벽돌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Sounds like a hoopla! Hoopla!
산하고님이 영상에서 자주 사용해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실제 스폰지밥에서 제대로 나온 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네요. 이제 눈알도 만들어 붙여주고 강냉이도 여러 개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입 안쪽은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해줍니다. 만들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포켓몬에 나오는 우추동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음성 출력 버튼도 장인정신으로 섬세하게 칠해줍니다. 자, 이제 뚫려있던 뒤통수를 봉합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자일리톨 검은 강냉이를 다듬고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크고 도톰한 혀도 만들어 붙여줍니다. 굽기 전에 이렇게 구부려주면 모양을 잡기 훨씬 편합니다. 얼굴에 붙어있는 반대쪽 발도 붙여주면 드디어 완성! 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중요한 게 남았네요. 이 녀석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벽돌을 만들어줍니다. 자, 드디어 산하고님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광고예요! 물고기 스피커 완성입니다. 빵댕이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발바닥엔 강력한 자석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기도 편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3D펜 금속 크리에이터 미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